제가 복귀하면서 간 떨어진 줄 알았죠, 여러분들. 하지만 유행을 선도하는 남자, 유선남 김재원. 바로 유행 음식 가져왔습니다. 마라탕, 탕, 후루, 후루, 두바이, 바이, 바이, 초콜릿, 초콜릿. 두바이 초콜릿! 유행하는 두바이 초콜릿! 바로 제가 복귀하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아직 내가 유행에 뒤처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바이 초콜릿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물 흘렸다, 씨발. 두바이 바이 바이 초콜릿 초콜릿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바이만 가져오면 좀 유행에 지났다고 할까봐 다른 것도 가져왔죠. 나야 얘들아, 나 유행을 선도하는 남자야. 안녕하세요, 비스트비스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여러가지 생존을 했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식량 비스터볼을 가져왔습니다. 비스터볼은 전국 월마트에서 구매를 가능합니다. 어우, 비스터볼 정말 먹고 싶었어요. 이 비스터볼을 실제로 볼 줄은 몰랐죠. 아, 정말 고마워요 비스트비스트. 잘 먹을게요. 두바이 초콜릿만 먹는 거 아니고 비스터볼까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나 비싸요. 이거 크기가 몽쉘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작은 것 같거든? 어, 이게 4,800원이야? 뭐라고? 이거 개 달다고 먹지 말라고? 그러면은 내가 앞에서 두바이 초콜릿 먹방 하겠습니다. 다락 같아서 안 먹을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 하면은 이제 존나 감 없다고 그냥 방송 또 휴방하라고 욕먹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됐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뒤에 이렇게 뚫려있어. 안녕하세요, 똥개예요. 오늘 먹방은 두바이 초콜릿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는데? 좀 달긴 하다, 약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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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두바이 초콜릿 같은데? 어? 특이하다. 근데 왜 살짝 매운맛이 나는 것 같지? 아니, 살짝 킥이 있어. 살짝 와사비 느낌? 그러니까 맵다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매운맛이 아니라 살짝 초밥 먹을 때 와사비 살짝 퍼지는 거 있지? 그런 게 좀 느껴지는데? 그런 것까지 알아보시다니 김재원 대표님은 정말 모르시는 게 없으셔요. 어따, 이거 킥이 있습니다. 일단 그 초콜릿 먹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먹다 보면은 이 질감 같은 거를 되게 막 바삭할 줄 알고 그렇게 느끼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리 바삭하진 않아요. 막 먹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그 와사비 같은 킥이 들어가 있어요. 예, 좀 알싸한 맛이 있다고 하죠. 예. 근데 이게 막 엄청 맵다 이런 건 아닌데 조금 들어가 있다? 살짝 그 잊으려고 하면은 살짝 올라와요 이게. 예, 나타났다 하고 다시 사라지는 그런 게 있어요. 예. 아, 일단은 제가 운동 중인데 당을 먹었으니까 아무튼 일단 두바이 초콜릿 먹어봤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맛있긴 한데 이 가격에 이 맛이다? 살시키 초콜릿은 500원짜리 동그란 거 작은 거 먹어도 맛있는 게 초콜릿이라서 저는 사실 그냥 한 번쯤 먹을만 하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스터볼. 안녕하세요, 비스터비스트입니다. 오늘은 비스터볼을 한번 먹어볼 건데요, 오늘 이 비스터볼을 먹어보실 분들은 대한민국의 유튜버 김재원입니다. 이 비스터볼을 먹을 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궁금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없어서 아쉬워요 짐이.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먹고 싶어서 해외에서 그 배송을 시켰죠. 드디어 먹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요 짐이. 일단은 다 왔어요. 모든 시리즈가 다 왔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오리지널부터 먹어보자. 오, 쉐어라고 써져있네? 오, 이런 거는 처음 알았다. 쉐어,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먹는 가나 초콜릿이 좀 더 다크해진 느낌? 초콜릿 뭐 10%, 20%, 50%, 70%, 90%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가나 초콜릿에서 그 퍼센트가 좀 더 올라간 느낌이야. 뭐 엄청 특별하진 않는데 맛있다고 할게요. 그래야지 지미가 나를 불러줘가지고 챌린지에 해달라고 연락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은 알 텐데 초콜릿이 진하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 99%가 가장 맛있어야 되는데 진하다기보다는 쓴맛이 나 그때부터는. 근데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자, 그리고 1차는 솔직히 사람들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고 2차 때부터 반응이 좋았대요. 그래서 2차도 가져왔습니다.
이게 밀크 초콜릿, 이게 피넛버터거든요. 피넛버터부터 먹어볼게요. 어우 지미, 이거 너무 잘 안 띄껴요. 이러다가 오늘 하루 종일 걸리겠어요. 저는 더 이상 이 도전을 끝까지 할 자신이 없게 생겼다고요. 이 피스터볼 종이는 정말 천하무적이었어요. 너무나도 안 뜯기는 거 있죠? 저는 결국 그래가지고 손톱 깎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미. 정말 어려운 험난한 챌린지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 가족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돌아가서 가족들한테 좀 더 정정당당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미스터비스트 특! 맨날 가족 얘기 나옴. 여기도 똑같이 쉐어라고 써져있네, 쉐어. 먹어볼까? 처음 먹었을 때는 아까 그 초콜릿 맛이랑 비슷한데 안에서 땅콩버터 있죠, 땅콩버터. 땅콩버터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나야 하면서 갑자기 쫙 들어와. 나야, 듣기를. 확실히 이거보단 훨씬 나아요. 이거는 불닭볶음면이야. 맛있긴 해. 이거는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이야. 같은 거긴 한데 이게 더 맛있어, 나는. 자, 그 다음은 밀크 초콜릿. 이건 좀 기대됩니다. 지미, 김치찌개 땡겨요. 초콜릿을 너무 먹었더니 김치찌개 땡겨요, 지미. 저도 김치찌개를 안 먹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치찌개 대 된장찌개 팀으로 나눌 건데요.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꼭 성공해서 가족들과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요. 이거는 맛있어. 이거에다가 살짝 우유가 들어간 느낌? 그러니까 먹다 보면은 초코해몽이 살짝 친구야! 이렇게 살짝 들어갔다 나와.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피넛버터. 이거는 은은하게 퍼지는 땅콩버터가 나한텐 킥이야. 이거는 킥이 좀 부족해. 이거는 먹다 보면은 그냥 초콜릿 같은데 은은하게 퍼지는 그 암소의 우유, 그게 살짝 나한텐 킥이야. 덕분에 그래도 오늘 저녁은 김치 두리찌개 먹어야겠다. 김치 두리찌개. 너무 달아. 나 어렸을 때는 초콜릿 되게 좋아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초콜릿보다 다른 게 더 맛있어지더라. 나이가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지금은 살짝 아저씨 소리 들을 건 아니고 한 오빠 정도 소리 들을 정도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 됐는데도 요즘은 진짜 야채가 없으면 안 돼. 야채가 맛있어져. 야, 시금치가 그렇게 땡기더라, 시금치. 김치, 진짜. 김치 없이 못 사는 애들은 어린애들이 아니야. 오히려 어른 돼야지 진짜 김치 없이 못 살아. 그럼 나 나중에 내가 자식 낳지? 아빠, 김치 먹기 싫어요. 먹지 마, 이씨! 내 거야 하면서. 우마스기! 이러면서 이제, 그래야지 이제. 그리고 자취하니까 느껴지는 게 엄마 음식이 땡기더라. 엄마 보고 싶네. 어머니, 언제 한번 집에 갈게요. 집에 안 간 지 너무 오래됐죠, 어머니? 어머니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팩트! 엄마랑 우리 집 15분 거리임. 엄마랑 우리 집 가까워요. 가까워가지고 형 안 간 거임. 형 안 간 거. 원래 가까울수록 더 안 가, 얘들아.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피스터볼 초콜릿이랑 두바이 초콜릿을 먹어봤습니다. 오늘 초콜릿 맛 어땠나요? 정말 너무 달았어요. 그치만 하나하나씩 먹었을 땐 너무 맛이 있었죠, 지미. 오늘 이런 특별한 체험을 시키게 해줘서 고마워요, 지미. 아무튼 고마웠고 어서 빨리 가족들한테 돌아가고 싶네요. 엄마 보고 싶어요. 꼭 보러 갈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끝냅니다. 많은 유튜브 구독을 눌러주시고 돈을 주세요. 그게 우리 채널의 성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안녕.